공이 영수증이 많이 문제 되고 있어요. 1년에 과연 우리가 종이 영수증 몇 개 정도 쓸지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고 싶어요. 와,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. 그러니까 그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 개 이상은 되겠죠. 자, 무려 128억. 128억 개라고 합니다.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발급된 영수증 얼마나 그 사람 나오겠다. 네,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사용되는 모든 영수증 수가 128억 개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또 놀라운 게 또 이 종이잖아요. 종이 네.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? 나무를 베야죠. 아. 그래서 한 해 영수증도 만들기 위해서 12만 구루 정도 벤다고 하고 12만 그로 인해 생긴 이산화탄소 정도 2만 2천 톤 정도라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. 아, 그래서 제발 영수증 좀 안 줬으면 맞아요. 그래요. 근데 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 종이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고 그냥 어쨌든 또 가게를 운영해봤잖아요. 네네네네. 쓸데없이 그냥 뽑는 것도 버리는 거를 이유 없이 뽑는 것도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그냥 영수증 드릴까요? 그럼 이미 뽑으셨으니까 받는 게 또 예의 같고 그렇지, 맞아. 약간 그럴 때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맞아. 단체로 놀았을 때는 이제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. 입니다. 하는 확인증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, 생각 없이 뽑았던 것 같아요. 영수증이 왜 안 좋은 겁니까? 그 단순히 그 이유인가요? 왜 아니면? 건강에 왜 안 좋은 거예요?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이 종이 영수증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종이 감열지라고 하거든요. 네네. 이 발색 촉매제로 사용되는 물질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. 네. 근데 이 물질이 우리 신체에 들어가면 환경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또 이 호르몬 분비를 막 교란시키기도 하고요. 실제로도 이런 물질 때문에 뭐 자폐증, 우리 아이가 또 출산을 한다거나 또 뿐만 아니라 뭐 불임이 된다거나 또는 뭐 갑상선 암까지 뭐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신체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. 좋은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올해부터 정부에서 전자화, 영수증 전자화하자는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거 지금 그런 대안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 참여 높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라는 거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현금 카드나 뭐 포인트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전자 영수증 했을 때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던 거예요. 전자 영수증 개당 이제 100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래요? 작은 금액 아니에요? 와, 너무 세금 낼 때 뭐 만약에 뭐 이메일로 받으시면 좀 깎아주잖아요. 네, 네. 아, 그런 원리구나. 맞고 가입해야겠네요. 중립 실전 포인트. 네.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직 활용하지 않는 이제 가게에는 이제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든지. 네. 네.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겠네요. 그럼.